김영웅, 일요일 밤도 장악, 서해외 콘서트 라디오 출격, 마리히. 지난 18일 오후 9시 25분 KBS 위 TV에서 이명웅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 마이리틀 히어로, 마이리틀 히로, 4화가 방송됐다. 이날 이명웅은 방송 후 큰 화제를 모았던 이명웅의 뮤직필름 우리들의 블루스 메이킹부터 설명했다. 뮤직필름 촬영을 위해 기획부터 섭외, 연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던 이명웅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살렘 지수를 높였고, 기억은 사라지겠지만 영상을 통해 당시를 떠올릴 수 있게 향기처럼 남는 뮤직필름을 남기고 싶다고 전했다. 이명웅의 예상은 완벽하게 적중했다. 수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이명웅은 라시네가 한눈에 보이는 옥상에 도착했고, 쓸쓸한 느낌이 나는 우리들의 블루스와 어울리는 옥상의 분위기, 날씨 등에 이거네. 여기다라고 감탄을 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감탄은 멈추지 않았다. 축구 마니아답게 경기장에 도착한 이명웅은 간단한 스트레칭 후 한인들과의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 킥으로 후반부의 시작을 알린 이명웅은 고급 기술을 자랑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고, 깔끔하게 득점을 하고 건행 세리머니로 기쁨도 표현했다.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색다른 경험까지 한 이명웅은 현지 최고의 라디오 채널인 라디오 코리아의 어서옵쇼에 출격, 성황리에 마무리된 첫 해외 콘서트의 깊은 여운을 이어갔다. 팬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라디오에 출연해 영광이고 목소리로나마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 좋다. 곧 출연 소감을 밝힌 이명웅은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 곁으로 몰래 다가가 같이 이명웅을 기다리며 웃음을 안겼고, 함께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깜짝 선물인 오징어찌개 및 요리 만들어주기에 도전하기도 했다. 이명웅은 직원들 몰래 한인마트에 가 장보기에 도전, 마트 입성한 3초 만에 정체가 들통났지만 그 누구보다 꼼꼼하게 장을 보며 깜짝 파티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매우 성공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며 직원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까지 쌓았다. 라이한 플리마켓에서 남다른 옷맵시도 뽐내며 두 번째 뮤직필름인 연애 편지로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을 자랑한 이명웅의 진짜 모습을 가득 담은 마이리틀 히어로는 이제 단 1회만을 남기고 있으며, 매회 다채로운 이명웅의 면모를 대방출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마지막까지 꾸밈 없는 솔직 담백한 이명웅을 대중에게 소개할 마이리틀 히어로 5화는 일요일 밤인 오는 25일 오후 9시 25분 KBS2에서 방송된다. 현재 이명웅은 마이리틀 히어로 외에도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이로 음악방송 1위와 각종 음원사이트 상위권 기록 등 꾸준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게 많다던 이명웅은 기획부터 섭외, 연출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프로듀서로 변신했다. 이명웅은 뮤직필름 우리들의 블루스 메이킹을 소개했다. 이명웅은 나 기억은 사라지겠지만 촬영한 영상을 통해 당시를 떠올릴 수 있게 향기처럼 남는 뮤직필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 건물의 옥상에 오른 이명웅은 라 다운타운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에 낮은 위치에서 다 보이는 이런 모습을 원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불을 곡으로 우리들의 블루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곡이 쓸쓸한 느낌이 있다. 미국 옥상의 분위기, 날씨, 온도, 습도 느낌이 비슷했다고 밝혔다. 뮤직필름 촬영을 마친 이명웅은 33살을 추억하기 위해 만든 뮤직필름이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 보고 기뻐하면 그 또한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바랐다. 이명웅이 한인들과 함께 선보일 흥미진진한 축구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이명웅은 전체 일정 중에 어느 정도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만큼 축구를 향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냈다. 그는 고급 기술까지 선보이며 출중한 축구 실력을 자랑했다. 경기에서 한 골을 넣기도 했다. 이명웅은 가장 먼저 꿨던 꿈이 축구 선수다. 그래서 축구의 열정이 조금 남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언제나 즐겁다며 그것이 일화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내게 축구란 음악이라며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이명웅은 분위기를 몰아 현지 최고의 라디오 채널 중 하나로 꼽히는 라디오 코리아의 어서옵쇼에 출연했다. 폭발한 시청자 수, 빠르게 지나가는 나머지 읽을 수 없는 댓글 창으로 라디오에서도 남다른 인기를 드러냈다.
이명웅은 함께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위해 홀로 한인마트 장보기에 나선다. 당찬 각오와 달리 한인마트에 입성하자마자 3초 만에 정체가 들통나 웃음을 자아냈다. 이명웅은 송수 적은 오징어찌개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살렘반, 김장반 속 장보기를 이어갔다. 이명웅은 어머니만의 오징어찌개 비법 레시피를 참고해 직원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 대접했다. 나라에서 가장 큰 플리마켓 구경도 나선 이명웅은 여유로운 분위기에 매료돼 연신 감탄했다. 마음에 드는 재킷을 발견하곤 남다른 옷맵시를 자랑하며 패셔니스타다운 면모도 뽐냈다. 이명웅이 스태프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이명웅은 콘서트하고 고생한 직원들에게 오늘만큼은 엄마의 레시피로 반찬과 오징어찌개를 끓여서 직원들 배불리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다. 고 설명했다. 이미 한국에서 어머니에게 오징어찌개 끓이는 방법을 배워온 이명웅. 어머니의 레시피를 재현하기 위해 재료 리스트를 작성하고 한인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 한인마트에 입성한 이명웅은 곧바로 정체를 들켰다. 이명웅이다라는 소리를 들은 이명웅은 어떻게 벌써 알아보시냐며 놀라워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사야 할 재료뿐인 듯 오징어를 계속 언급했다. 이명웅은 자신을 알아보는 어머니들에게 재료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순조롭게 재료를 담아갔다. 이명웅이 좋은 것만 먹을 수 있도록 팬들은 직접 좋은 물건을 골라줬다. 이명웅은 엄마 심부름 나온 느낌이다 라며 즐거워했다. 이명웅은 김밥집을 지나치지 못하고 불고기 김밥을 사 먹었다. 그는 자유롭게 장을 보는 건 오랜만이고 한인분들과 소통하며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이야기했다. 주방에 들어선 이명웅은 다소 소심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간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 10인분은 우리 엄마도 안 했을 텐데 물을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라며 혼잣말을 이어갔다. 그는 기억이 안 난다며 연신 레시피를 살펴봤다. 오징어 손질을 하는 이명웅은 살아 움직일 것 같다며 겁을 먹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손질을 이어갔지만 먹물이 튀어나오자 우는 소리를 냈다. 이명웅은 엄마는 위대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평소에 요리를 잘 안 한다. 배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나를 위해서 내가 먹으려고 시도해 본 적은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직접 요리해 본 적은 처음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 이명웅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그는 두부, 호박, 파 등 손질하는 방법을 일일이 물어봤다. 파를 어습 썰라고 하자 그는 몸을 기울여 웃음을 자아냈다. 찌개를 끓이던 이명웅은 이거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배달 음식을 준비했다며 불고기를 그릇에 옮겨 담았다. 이명웅의 요리를 먹은 스태프들은 맛있다며 연신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려준 건 처음이다. 같이 먹은 적은 많지만 손수 세팅한 건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이명웅은 맨날 받기만 하다가 밥을 해드리니까 직원분들의 마음이 느껴졌고 저도 열심히 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및 구독을 잊지 마시고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